3장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원하거든,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감독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할 줄 알고 지혜로우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을 잘 대접하며, 잘 가르쳐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으며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신사답고 평온하게 행하며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한 가정을 제대로 이끌어 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습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마십시오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감독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에게 비난받지 않고 마귀의 꾀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집사들은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깊은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일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으며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더 확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대에게 서둘러 가기를 원하면서도 이 글을 쓰는 것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못할 경우에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터요 기둥입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